성능 좋은 전투기는 1초에 1km의 거리를 주파하는 무시무시한 속도를 낸다. 왜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전투기로 우주에 못 갈까? 상상으로는 갈 수 있다. 문제는 엔진이다. 전투기 엔진은 공기를 흡입해 연료를 태운다. 성층권만 넘어가도 공기가 희박해 연료를 연소할 수 없다. 공기가 없으면 날개는 양력도 얻을 수 없다. 우주발사체는 산소를 따로 실어 연료를 태운다. 산소와 만나 연소한 가스가 노즐로 빠져나와 로켓을 밀어준다.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듯 우주비행선에 탑승해 우주정거장을 돌고 오는 그런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?